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12월 22일 금요일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에르스 버티르즈의 영상 한 번 더 찍어드리는 이유는 에르스 버티르즈의 경우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 11선의 지지 라인에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더해지면 앞으로 하락 임펄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11선의 지지 구간에서 앞으로 에르스 버티르즈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가며 에르스 버티르즈 이번 라운드 피그절의 저항 구간은 어떤 식으로 돌파할지, 그리고 에르스 버티르즈 지난 저점에서 매집 끝내 두신 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며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앞으로 에르스 버티르즈 300% 이상의 수익 확실하게 가져가면 되겠죠? 자, 에르스 버티르즈의 경우엔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오늘 DS 단석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의 수급이 몰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IPO 됐던 종목들에게 섹터 순환 매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장됐던 에르스 버티르즈의 경우에도 IPO 종목들의 섹터 순환매에 엮이며 오전장에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던 거예요. 자, 오늘 오후장 들어서 잠시 눌리고 있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하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 2%의 반등 위치에서 시세가 안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절대 1위에 비할 필요가 없어요. 즉, 단기적인 변동성에 기분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자, 에르스 버티르즈와 같이 급등주의 경우에는 1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세 분출 자리가 이어집니다. 에르스 버티르즈의 경우엔 11선의 지지 라인인 45,000원 부근에서 견고하게 시세가 안착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45,0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주 화요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다시 한번 이어질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고, 에르스 버티르즈의 경우엔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패시브 자금이 주만간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패시브 자금이 뭐예요? 증권가의 펀드들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는데, 액티브 자금은 빠른 수익률을 추정해서 고위험 자산으로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코스피 200 종목들에 강제적으로 풀리는 게 이 패시브 자금이라서 앞으로 에르스 버티르즈가 현재 시가총액 3조 가량만 유지해도 코스피 200으로 이전되면서 어떻게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6천억은 들어올 거다. 그래서 현 위치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1회 비해봤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기는 순간 시세는 어떻게 돼요? 말아 올려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에르스 버티르즈가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이슈, 이게 뭐예요? 바로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에르스 버티르즈의 경우엔 2차 전지 산업의 신기술인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따라서 최근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2차 전지 섹터의 섹터 순환매가 앞으로 에르스 버티르즈에 유입될 거고, 여기에 더불어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은 친환경 섹터에 수급도 같이 들어올 수 있어서 에르스 버티르즈가 앞으로 시장의 수급이 조금만 개선되는 순간 섹터 순환매가 2차 전지와 친환경 섹터에 동시 다발적으로 돌면서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에르스 버티르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르스 버티르즈의 경우엔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에르스 버티르즈와 같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 적이 없어서 90% 이상의 확률로 이렇게 재료에 의한 시세 분출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옵니다. 그럼 에르스 버티르즈의 경우엔 지금 어떤 자리예요?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그리고 눌림목 4파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는 상승 5파 자리가 명확하게 남아있다는 건데, 앞으로 시세 분출 자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 저점 부근에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눌린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못하신 분들은 이번 4차 눌림목 위치의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신규 진입하시면 되는 거고, LS 머티리얼즈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이번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저점에서 매집 끝내두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 이 마지막 5차 상승 파동 상승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조정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최고가 자리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으면 된다. 제가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LS 머티리얼즈의 매도가는 앞으로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신규 상승 종목인 만큼 LS 머티리얼즈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고목가 6천원 부근에 잡혀있는 이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LS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면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언제까지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확실한 수익을 챙기면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했어도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매도를 못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LS 머티리얼즈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매도가, 그리고 현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정말 중요하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LS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 방 따로 열어드렸어요. 자, 이 방의 경우에는 LS 머티리얼즈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 시세 분출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LS 머티리얼즈 지금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까지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이 텔레그램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5-6767의 위폰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LS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 이상한 종목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LS 머티리얼즈 앞으로 상승 5파 자리 나오기 전에 현 4파 자리의 눌림목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 5차 파동의 최고가 자리, 조정 위치가 나오기 전에 최고가 자리에서는 LS 머티리얼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번으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LS 머티리얼즈 추가적인 돌파름 이어치고 5차 상승 파동 끝난 다음에 마이너스 40% 가량의 조정 흐름 발생하면 지난 5차 파동의 최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나는 수익을 못 챙겼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5차 파동 자리 나오고 지난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매집을 못해서 지금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 모두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LS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자, 이 텔레그램 방의 경우에는 LS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신규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새롭게 상장된 DS 단석 이 종목 하나로 단 하루 만에 200% 이상의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자, DS 단석의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에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300% 이상 급등 마감한 모습인데, 제가 오늘 오전장에 DS 단석 시초가에서 매수하라고 정확하게 매매 타점 잡아드린 만큼 오늘 이 텔레그램방 입장해서 DS 단석의 매집 단가만 받아 가셨으면 이미 2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서 복리로 수익을 쌓아 나가며 정말 500만원 가지고도 10억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텔레그램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에르스 버틸즈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튀어오르며 신고가 형성하기 전에 저점에서는 매집 끝내드리고 앞으로 에르스 버틸즈 5차 파동 자리에서는 확실한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며 에르스 버틸즈 앞으로 수익으로 정말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하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드려서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안겨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에르스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무료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되겠죠? 자, 만약 나는 텔레그램 할 줄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과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 문자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왜 전화번호 나와있죠? 지금 당장 구독 혹은 구독 문자, 구독은 이 텔레그램방, 구독 문자는 문자로 답변 자유롭게 적어서 원하시는 대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만원 부근의 라운드 피그 자리를 얼마나 빠르게 돌파하는지 여부, 이 여부 또한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시세가 강하게 눌린 이유가 뭐겠어요? 지난 5만원 부근의 라운드 피그 자리에서 이 라운드 피그 자리의 저항 구간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시세가 눌린 겁니다. 자, 이 라운드 피그 자리가 뭐냐?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호가창 한번 보시면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현재 5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5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거예요. 즉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 5만원 부근, 이 자리가 라운드 피그 자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운드 피그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자리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르스 머티리얼즈에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만원 이 라운드 피그 자리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질 때 이 5만원 라운드 피그 자리를 견고하게 빠르게 돌파해주면 다음 라운드 피그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는 직행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도 정말 중요한데 이 라운드 피그 자리의 단기적인 저항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지난 12월 20일 날 제가 51,000원 부근 비중 절반을 이미 매도 신호 드린 만큼 앞으로 4차 파동인 눌림목 자리에서 이 실시간 텔레그램방 안에서 정확한 재진입 단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 고점 자리에서 비중 절반 매도하신 분들은 앞으로 눌리는 이 4차 파동 자리에서 다시 진입하시고 이번 에르스 버틸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이번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하게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중 추가까지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매집이 끝나시면 앞으로 나올 5차 파동의 최고가 자리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보유의 수물량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마지막으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르스 버틸즈 300% 이상의 수익 맨날 20% 뛰기, 30% 뛰기 하는 게 아니라 300% 이상의 수익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 마감하시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감으로써 정말 500만원 가지고도 10억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빠르게 완성하시면 돼요. 제가 이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수익 좀 가져가라고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이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고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한 즉시 에르스 머티리얼즈 매매 타점과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 이분들의 경우에는 문자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 혹은 구독 문자 자유롭게 적어서 빠르게 보내신 다음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